지난 21일 누리호가 발사됐죠. 아쉽게도 위성 모사체 궤도 진입은 실패했습니다만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라는 점에서는 기념비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6일 중국도 유인 우주선 선조 13호를 쏘아올렸죠. 중국이 하도 우주로 뭘 쏘아올리니까 이제 그다지 감흥도 없고 신기하지도 않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총 200기 이상의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고 2025년까지는 300기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년 30회 이상의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거의 매달 2개 이상의 우주선이 발사되고 있다는 뜻이고 미국이 발사하는 숫자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제 나로호와 누리호로 우주 개발의 첫걸음을 떼는 우리로서는 열심히 따라가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 중그레에서는 왜 중국이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늘로 발사체를 쏘아올리는지 오부작으로 중국의 우주 굴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우주 굴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관계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네르친스크 조약 기억하시나요? 러시아는 제국주의 시대에 서방과 중국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부동항인 연해주를 얻어내고 만주까지 노리는 등 중국과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했던 중국은 공산주의 형제국가로서 잘 지내보려고 서로 노력을 하게 되죠. 아, 러시아 새끼들 제대로 한번 손봐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참고 가자. 하지만 1950년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에 승인한 한국전쟁이 터진 후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소련은 전쟁 개입에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결국 중공군이 참전해서 결국 중국만 개피를 보게 되죠. 여기서 중국은 소련의 엄청난 빡침을 느끼게 됩니다. 야이 개씨야. 하지만 당시 소련은 공업화에 성공한 국가였고 중국은 가진 것 하나 없는 농업국가였습니다. 1953년 후르쇼프가 스탈린을 이어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게 되고 마오쩌둥은 다시 한번 자존심을 굽히고 소련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형님, 우리 핵 개발 좀 도와주소. 쩌동아, 그거 가져와서 뭐 하려고? 너가 미국한테 핵 맞으면 핵님이 미국에 더 큰 핵으로 보복해줄게. 우리 깐부잖아. 후르쇼프의 자존심을 짓밟힌 마오쩌둥은 미국에 있던 중국의 동기동력학자 한 명을 귀국시키는데 그가 바로 중국 핵개발과 우주과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첸 쉐선입니다. 그리고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합니다. 사실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은 당시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특히 소련과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던 미국은 이걸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할 만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농사만 짓고 있던 중국이 호기롭게도 중국도 위성을 발사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다들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죠. 1958년부터 소련에 빡친 중국은 소련과 서방을 따라잡기 위해 급격한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학진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기술이 없던 중국은 엄청난 자원 낭비와 흉년까지 겹쳐서 수천만 명의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고난의 행군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소련으로부터 청구서가 한 장 날라옵니다. 동생이 우리한테 식량으로 주기로 했던 핵무기, 탄도미사일, 미사일, 잠수함, 전투기, 구축함의 기술 라이선스비 도착 안 했다네. 형님, 식량은 지금 이 동생이 먹고 죽을래도 없어.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이럴 거면 우리 앞으로 보지 맙시다. 이렇게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상당히 틀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1962년 발발한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에서 소련은 인도의 편을 들기까지 하죠. 중국의 소련에 대한 껄끄러움은 이제 원한의 수준으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소련에 까이고 흉년에 인민들은 굶어 죽고 대학진 운동은 나가리 나고 절치부심하던 마오쩌둥에게 천쉐선은 1960년 근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동펑 1호를 선물합니다. 동펑은 중국의 미사일 이름인데요. 우리의 현무, 북한의 대포동 이런 식의 미사일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펑 1호는 비록 소련의 미사일 라이선스 카피 제품이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1964년 자력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핵실험도 성공하게 됩니다. 1966년에는 강화용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1967년에는 수소폭탄 개발에도 성공하여 더 이상 핵으로는 소련에 꿀리지 않게 되었죠. 자, 이제 소련을 손 좀 봐줄 때가 왔다. 러시아에게 뺏긴 땅을 좀 찾아와 볼까? 1969년 중국과 소련은 국경지역 전역에 걸쳐 심각한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몽둥이로 싸우는 수준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연대병력이 장갑차, 탱크까지 동원하여 교전을 벌이게 되고 결국 양국 군대 150만 명이 대치하면서 중국과 소련 간 핵전쟁으로까지 확전될 뻔하였습니다. 소련의 코시킨 수상이 먼저 중국에 대화를 제의했는데요. 아, 이번에 베트남의 호치민 주석 장례 때 하노이에서 말씀 좀 나눕시다. 사람 오라가라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가시는 길에 베이징에 들리시던가. 중소국경 분쟁은 그 이후로도 오랜 논의를 지속해서 2005년에야 비로소 중러 국경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때 중국과 소련의 충돌은 역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중소국경 분쟁을 통해 미국은 공산국가인 중국과 손을 잡아서 공산국가의 큰형인 소련을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구애에 나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인정했고 1971년 중국은 UN에 가입하여 중화민국을 대체하여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었으며 1979년에는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기에 이르렀죠. 세계화 자유무역 국제분업의 물결 속에서 미중 수교와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더해져서 중국은 엄청나게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어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 지위를 누리며 오늘날 미국의 지역패권, 기술패권, 금융패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쩌면 1969년 중소국경 분쟁이 바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중미 패권 전쟁의 첫 단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970년 중국은 장정 1호 로켓에 중국의 최초 인공위성인 동방성 1호 인공위성을 실어 우주로 쏘아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다섯 번째로 인공위성 보유국이 되었죠. 1969년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마오쩌둥을 만나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만 중국의 위성발사 성공 뉴스를 접하고는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우주굴기에 놀라 심지어 중국을 폭격할 계획까지 고민하였지만 당시 미국의 상황이 베트남 전쟁의 고전으로 전선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칫 중국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소련과의 경쟁에서 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중국의 우주계획이 아직은 미국이나 소련과 경쟁하기에는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미국은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에 1961년에 유인 우주선 발사 계획인 아폴로 계획을 세우고 1964년에는 달 탐사를 준비하기 위한 제미니 계획 그리고 우주정거장 계획인 스카이랩 계획까지 수립하여 소련을 넘어서는 우주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고 1969년에 이미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내 인류 최초로 달 탐사에 성공했으니까요. 1975년에 이르러서 미국은 우주 패권 경쟁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소련 아폴로 소유즈 공동계획을 실행하는 등 우주를 통해 미국 주도로 우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보이게 됩니다. 이로써 중국은 별다른 강대국의 간섭 없이 차근차근 우주계획을 실행해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1975년에는 장정 B2 로켓을 활용하여 귀환식 위성발사에 성공하고 1986년에는 장정 3호 로켓에 동방홍 2호 위성을 발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시점이 바로 미국과 소련 사이의 우주경쟁 시대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우주 경쟁 시대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1981년부터 우주 왕복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었지만 우주 왕복 계획은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예산 투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1986년에는 우주 왕복선 챌린저 참사 사건이 터졌죠. 이때부터 미국의 우주 계획에 미국 국내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우주 굴기는 더욱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1988년에는 기상 위성인 꽝인 위성을 발사했죠. 1992년에는 드디어 중국의 유인 우주선 계획인 선저우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같은 해 중국의 우주정거장 계획인 텐공 계획이 수립됩니다. 1993년에는 중국의 미국의 나사에 해당하는 국가항천국과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가 설립되어 우주계획에 더 탄력을 받게 됩니다. 1999년에 중국은 드디어 무인 우주선 선저우 1호 발사에 성공합니다. 유인 우주선을 위한 실험 단계였습니다. 같은 해인 1999년 자원탐사 위성인 쯔유안 1호를 발사합니다. 중국은 현재 총 6대의 자원탐사 위성을 운영하며 지구 곳곳의 자원을 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해양관측 전문 위성인 하이양 1호를 발사했습니다. 2003년에는 장청 F2 로켓을 이용하여 선저우 5호 발사에 성공하는데 이것이 중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입니다. 다음 해인 2004년에는 같은 기술로 여러 명의 우주인이 탑승한 유인 우주선 선저우 6호 발사에 성공합니다. 또 2006년에는 첩보용 랴오간 위성을 발사합니다. 현재 이런 위성은 50기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정도 정보력이면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합니다. 2008년 7월에는 다시 유인 우주선 선저우 7호가 발사되었는데 이번 임무는 중국 우주인 최초의 우주 유영이었습니다. 같은 해 지구 환경 관측을 위한 환경 위성 환징 1호도 발사했습니다. 2010년에는 지구 관측을 위한 고선명도 영상 장비를 탑재한 꺼펀 위성이 발사되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보는 것처럼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전송하는 위성입니다. 꺼펀 위성은 현재 총 7개가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50기 이상의 랴오간 첩보 위성 역시 동등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중국은 장정 로켓에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공 1호를 실어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2013년에는 중국 최초의 달 탐사선 창어 3호가 달 착륙에 성공합니다. 유인 탐사선은 아니었지만 창어 3호는 중국 최초의 외계 착륙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 선저우 10호는 중국 최초로 우주정거장 텐공 1호와 도킹에 성공합니다.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공 1호는 2016년에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2018년에는 지구로 추락하여 우주사업에 있어서 중국 민폐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야말로 중국이 엄청나게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장정 7호, 텐공 2호, 선조 11호, 텐조 1호가 비행 임무를 완성하였고 육지답사 위성이라고 불리우는 위성도 발사되었습니다. 아마도 육지답사 위성 역시 첫 보용 위성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1월에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뒷면을 탐사하면서 우주에서 미처 미국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 중국이 첫 발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중국은 화성 탐사를 위한 텐윈 1호를 발사해 2021년 5월에 화성 표면에 착륙시켜 성공적으로 화성 탐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죠. 2021년 4월 중국은 텐허 모듈을 우주로 쏘아올립니다. 핵심 선실 모듈 텐허는 승무원의 생활공간 그 자체이며 생명유지 장치가 있고 우주선 유도, 관제, 조종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은 로켓 연료를 싣고 로켓을 장착해서 자주 로켓 분사를 해줘야 궤도 유지가 되는데 이 로켓이 장착되어 있고 조종실이 붙어있는 게 핵심 모듈인 테너입니다. 우주정거장의 가장 핵심인 모듈이기 때문에 다른 모듈보다 먼저 제일 처음 발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6월에 중국은 유인 우주선 선조 12호를 발사합니다. 여기에는 공군조종사 출신의 3명의 남성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쏘아올린 테너 모듈에 도킹하여 3개월간 체류하면서 지상에서 쏘아올리는 우주정거장 모듈을 받아 우주정거장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생활하는 동안 텐조 2호와 같은 생필품이 들어있는 무인 우주 화물선을 통해 생필품을 조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10월에 발사된 선조 13호에는 선장인 자이즈강, 왕야핑, 예광푸 3명이 선조 13호에 탑승했습니다. 이 3명의 우주비행사는 선조 12호와 마찬가지로 우주정거장 모듈 테너에 도킹한 뒤 6개월간 우주에 머물며 텐궁 조립 및 건설에 대한 핵심적 기술 테스트 그리고 텐궁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장치 설치, 과학실험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중 왕야핑은 현재 건설 중인 중국 우주정거장을 방문해 우주선 밖에서의 활동을 수행하는 첫 번째 중국인 여성 우주비행사로 등록되었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 1호가 2016년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2018년에 지구로 추락했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을 다시 짓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은 2022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5개국이 공동으로 건설한 ISS 우주정거장과는 별도로 독자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ISS 우주정거장은 2024년이 되면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텐궁이 유일한 우주정거장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5부에 걸쳐서 중국의 우주계획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첸 쉐선이라는 걸출한 과학자의 도움이 있었지만 중국은 소련에게 구식미사일 기술을 구걸하던 1950년대 절치부심의 시대를 지나 1960년대 본격적인 우주굴기를 위한 기초준비 시기를 거치고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위성발사를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중국의 우주계획은 미국과 소련의 태클을 피해서 큰 문제 없이 발전할 수 있었고 1990년대가 되면서 국가 항천국의 발족과 더불어 본격적인 유인 우주계획, 우주정거장 계획, 그리고 우주탐사 계획을 실천에 옮겨왔습니다. 소련과의 경쟁을 거치면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우주과학기술은 예산 문제와 챌린저 참사 등을 거치면서 제동이 걸렸고 중국은 이제 우주굴기에 있어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13년 러시아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나로호를 쏘아올린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2027년까지 계속될 누리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주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